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약두달전 겨울, 일본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지면서 이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했었습니다. 두 달여간 무려 50명이 숨졌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약두달 전에 일본 도쿄를 기준으로 일본 열도 서쪽 지역의 산악과 해안, 북쪽 지역은 매년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지만 그해 겨울은 역대 최고치에 육박할 정도로 유난히 많이 눈이 내렸으며 히로시마현의 기타 히로시마초의 경우에는 평년치 누적 적설량은 2m 정도인데 동일본 대지진 발생 두달 전부터는 갑자기 이보다 두 배나 많은 4m의 누적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 발생 두달 전에도 많은 폭설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노인분들이 그 당시에도 사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 겨울, 동일본 대지진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는 전 세계 지진학자들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겨울 일본 열도에서는 과거 동일본 대지진 발생 두달 전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4일, 오늘 기준 현재 일본의 한파와 폭설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20일에는 일본 니가타현 인근 국도에서 무려 800대가 넘는 차량이 갇히는 사고도 발생했으며, 야마가타, 후쿠시마 등 6개 현에서는 17,400가구에서 정전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이 동해측을 중심으로도 눈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시코쿠 지역, 태평양 쪽등이 평소에는 일본에 눈이 적게 내리는 지역까지도 눈이 내려서 쌓이고 있습니다. 한편 북쪽 홋카이도에서는 강풍에 송전탑이 무너지면서 2만 3천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되었고, 홋카이도 당국은 몬베츠시에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자위대에 파견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이 사망자 숫자가 11명으로 늘어났고, 부상자도 77명이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본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겨울 역시도 이 노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아키타현 유리혼조에서는 80대 남성이 지난 21일 지붕에서 제설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뒤 눈에 파묻혀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야마가타현 스루오카에서는 90cm의 눈이 쌓인 가운데 70대 남성이 지난 18일 제설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에서도 20일 자택 앞에 눈에 파묻힌 차 안에서 숨진 채 여성이 발견이 되었는데, 정전 때문에 차량 안에서 추위를 좀 피해 보려고 하다가 이 폭설에 차량 머플러가 막혀버리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열대 기후로 난방시설 등이 부족한 대만에서는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가 속출했고,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와 타오위안에서 각각 20명과 13명이 숨졌으며, 남부 가오슝에서도 13명이 사망하는 등 대만 전역에서 저체온증으로 무려 99명의 비외상성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